아, 저희 SATV가 네. 네, 지금 드디어 야외를 왔어요. 야외 방송. 네. 아, 완전 좋아. 네, 우리가 사실 야외 방송. 네. 네. 예, 예전에는 한번 해봤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아, 저희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홍대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정말 아무도 안 보세요, 저희를. 쟤네 뭐야, 거의 홍대. 네. 쟤네 저기 외국 형님도 계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 어릴 때 외국에 살아가지고. 어, 진짜? 네. 브라스니카로 말씀하셔. 아, 이 오빠 하는 말 다구라야. 닥쳐! 아, 진짜. 다구라야. 아, 랜딩이 지금 요즘에 약간 업된 게. 너무 무리수도. 아니, 지금 왜냐면 서든어택 캥터 나오거든, 이번에. 아. 댓글에 욕 엄청 먹던데? 그러니까. 네, 나올 때 됐어요. 아니, 사실 서든 같은 경우는 저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고 대모모 씨. 아, 대성녀, 대성녀? 네, 대성녀. 어, 뭐 그냥 얘기해. 대모모. 아니, 정영이를 뽑아가지고, 이것도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애를. 아니, 나도 안 나왔어. 얘도 나왔는데. 어. 아, 그럼, 경진, 아니, 경진이는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직 형님도 안 나오시지 않았어요? 저도 좀 힘들어요. 아니, 상민 오빠랑 이렇게 커플로 이렇게 싸우는 아, 우리 커플로. 아, 근데 우리 진짜, 아,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 저희. 저희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합이 이상해. 왜, 왜? 뭐, 아빠와 딸도 아니고. 아니 이게 야 우리 아니 우리 아니 우리 커플로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 야, 재벌이꺼가 거의 역대 거로 안 팔렸다고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진짜 안 샀대요 아무도. 그래서 세별이께 한번 나와야 돼요. 나한 게 더 많죠. 솔직히 아, 네. SATV 캠프로 만들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우리 네 명. 어 캠프로 그룹도 세트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사실 이거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아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PD님이 얘기하는 게 빨라. 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분 네. 정이 안 가요. 네. 네. 아, 지금 랜딩 이하연에 이어서 저희가 3인방을 출시를 할 건데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나! 자리가 하나. 나. 근데 경진아 너는 안 된대.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선발하는 서드어택 BJ 오디션 프로젝트 코드네임 씨! 이름하여! 아 이거 진짜 한 자리! 코드네임 씨! 이럴 때는 소리 지르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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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아, 자, 괜찮아, 아니, 괜찮아. 뭐 알 때고야. 네. 저 BJ를 네. 지금 인지도, 네, 인기 절정, 미모, 뭐 얼굴, 뭐 외모, 실력, 뭐 할 것 모든 걸 토탈 딱 해서 지금 후보 세 명.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기 절정의 세 명의 BJ입니다. 이설, 이상우, 미키를 모시겠습니다. 이설 교복 미키 교복 아 지금 사실 인기 절정의 BJ 세 분 모신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리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네? 말 잘 있어요. 네. 아니 우리랑 너무 차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여자가 차이 나.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데. 아 귀엽대. 지가 달라요. 진짜 그거 그래. 아니 다른 건 나이뿐이야. 아니 저 형은 네. 저 자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롤 안 하고 서든 했으면 저 자리입니다. 아 서든 되겠으면 진짜 저기예요. 가능하잖아요. 아니 시작 5분 전에는 네. 아 형 오늘 잘 부탁할게요. 진짜 뭐 잘 부탁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진짜 함수 배워가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뭐 형 나가라고. 아니 인성이 저래요. 네, 아, 옆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인성. 아 저희가 SATV가 요즘에는 굉장히 시청자 층이 넓어지면서 서든어택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조차도 재밌게 시청을 하시거든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다 유명하시지만 네.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우리 미모의 네 이설장부터.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뭐야? 야, 이설. 네, 저는 파이브 미키입니다. 네, 저는 서든어택의 네. 얼굴과 실력 삿발을 갖고 있는 뭐? 미키슬라입니다. 아, 뭐야. 아니, 근데 저희. 미키 소개도 뭐좀 해줘. 아니, 차라리 야유라도. 아니, 뭐 나와줘야 됩니다. 미키. 힘 더 떨어지겠어. 아, 부담되시겠습니다만. 네, 네. 미키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든어택 방송 캐릭터로 출연한.
외모와 실력 그리고 인성까지 같은 미친 미키 슬라입니다. 미친 미키 슬라입니다. 미친 미키 슬라입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다시 할까요? 야. 아 근데 아 이게 재밌어. 이거 좋아. 너무 당황해. 그러니까. 좋아. 아 좋아. 느낌 있어. 미키 슬라입니다. 캐릭터 장난 아닌데? 아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사실 탑게임 BJ가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네, 탑게임 BJ가 이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길게 말 안 할게요. 아프리카 1위입니다. 아~ 정말 솔직히 네. 그 랜딩 형 밀어내려고 나왔어요. 아 진짜로?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이상호가 훅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방어 가실 건가요? 방어? 방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못생긴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늙은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늙은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동시에 두 명을 까가지고 후보로, 최종 후보 3인방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론이 되고 이 자리에 네. 온 소감을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소감. 네, 네. 당연하죠. 네. 레이디 퍼스트. 네. 제 의상도 예, 네. 캐릭터를 노리고 입고 왔거든요. 네. 아, 멀쩡한 건데. 아~ 야, 이거 세다. 세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누워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아니 이게 원래 캐릭터가 뭘 여자친구 있으시다며 미친 거 아니에요? 아, 네. 오래됐어요. 괜찮으세요? 아 저는 사실 네. 여기서 누워달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못했네. 어차피 편집당해. 우리 PD님이 그러셨어요. 10번 던지라고. SATV 많이 봤거든요. 혹시 예쁘셔가지고 아 새별이하고 경진이 네. 제가 솔직히 같은 소속이라 아는데 여자는 다 좋아해. 아 랜딩 형한테 배웠어요. 아니 왜 맞아 랜딩 요새 아, 랜딩 너무 해. 저희 회사 부를 그냥 해. 아 진짜? 매일 전화가 좀 귀찮게 아 진짜?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면서 설아 오늘 끝나고 전화할게. 아 저질이야 조용.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희가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막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점수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동하면서 카메라 꺼졌다고 PD한테 막말하고 막 이런 작가한테 막말하고 네, 이런 거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형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랜딩 캐릭터 나오더니 랜딩 어떡하지? 캐릭터와 함께 빼기서분 아니 근데 저 형 캐릭터 왜 나와요 도대체? 아니 네. 너는 여기 왜 나왔니? 아니 그래요? 어? 예. 조용 있어! 뭔 모르고 웃기자 우리 소리 방송? 아 저희가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던 40%의 미션 점수를 위해서 네. 저희가 2대2 구도로 랜딩팀, 새별팀, 경진팀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분씩 파트너를 정해서 오늘 한 분 좋다. 아 이렇게 3명의 후보군 아 저희가 아, 팀을 정하기 전에 네. 아 이분들이 또 준비한 장기사랑이 있답니다. 네, 이성 씨 오늘 뭐 개인이 뭐 준비하셨나요? 제 개인이요? 네, 장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잘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과거에 좀 연습생 시절 있었거든요. 아 진짜? 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돌 준비하던 시절 비슷한 거. 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시죠. 이상호, 상호, 네, 상호. 네. 아니 제가 전 무대가 남자였는데 부담되기 시작해요.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네. 아, 너무 섹시했어요. 네. 아 근데 저희도 춤추나요? 아 혹시 춤인가요? 아 네. 아 제가 질 것 같아요. 아 괜찮아. 아 이거 주세요. 주세요. 아
이설 아, 따려. 네. 어 여성분의 위아래를 봤으니까 남자분의 위아래. 아 진짜? 남자의 위아래. 아 진짜? 남자의 위아래. 아니 오늘 이렇게 안 돼? 네. 아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미키는 열중시하고 방송하는 걸로. 자, 아 그러면 우리 힘찬 박수 함께 미키 씨의 위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 아 나 못 참겠어. 아 경진이 위아래가 아니잖아. 이거는 아 이거 아 너무 아래 아니에요? 와. 아니 아까 이선 씨로 위아래를 해주면 아래만 해요. 아 하여튼 아 미키 씨였습니다. 네. 자 이제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오늘 하루 종일 미션을 수행할 파트너를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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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자! 어? 잠깐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파트너 나왔어요. 네. 아, 네.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한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나왔고요. 세별량과 미키씨. 아니, 근데 이거 짱 것 같아. 네. 지금 경진이도, 지금 상호. 자, 대한민국 넘버원의 FPS 서버어택의 새로운 캐릭터. 후보 선정 프로젝트 홍냉 씨! 자 오늘 각각의 파트너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되셨나요? 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가! 벌써인가? 아 가자. 네 이곳은 젊은 아메리카 홍대입니다! 해발 떠고 온다. 아니 얘기해줘 지금 사람들은 몰라 시청자들은 몰라 아니 거짓 방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왔어요 지금 아 근데 제가 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아 네네네 아 피디님이긴 하다 네 피디님이 조금만 이동하라고 아, 네 배려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젊음의 메카 홍대입니다 네 세발장으로 옮겼고요 네 하지 말라니까 끊어요 아 저희가 일단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미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자.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야죠. 네 가시죠. 네. 일단은 어린애들이 제일 많은 곳. 어딘데? 서든어택을 알 수 있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해도 좋아해 줄 만한 PC방 한번 가보자 PC방 안 되나? 야 너 천재인 거 같아 너 천재 아니야? PC방 가도 되나요 작가님? 대답 안 해주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냥 갑시다 그냥 대답 안 해주면 그냥 가야죠 갑시다 아 카페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저기 어디? 저기 계시는 분들 가자 출동 고 뛰어 안녕하세요. 혹시 페이스북 하시나요? 안 하세요? 페이스북 안 하세요? 페이스북 안 하세요? 페이스북 안 하세요? 아! 나 어떻게? 아, 영어 잘해요? 쏘리. 아, 빨리 가자. 아,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 오빠, 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하겠어. 아, 뭐야! 우리가 할 때가 없어. 우리 할 거야. 우리가 할 거야. 좋아하실 것 같아. 어디?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하시나요?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저희가 약간 도움을 이게 저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저희랑 셀카 올려서 한창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미션 중인데 완전 쿨해 본인 핸드폰으로 찍어서요 올려주시면 돼요 그 페이스북에 와 이렇게 액정을 갈아드릴까 너무 고마운데 액정이 깨지셨어 아 진짜요 갈아주실래요 너무 진지하게 이러시면은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SATV요? 네. 지금 올려요? 네. TV.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SATV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네. 올리면 네. 되는 거예요 지금? 게시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섭외 완료인가요, 오빠? 섭외 완료. 예, 사진만 찍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미키가 미키네가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미키가 공략을 잘했어. 오더를 잘 짰더라고. 미키가 PC방으로 가더라고요. PC방을 잘 노린 거지. 이 약간 홍대가 또 젊은이의 막하기도 한데 PC방에 젊은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노린 미키가 주요하지 않을까. 지금 랜딩은 지금 랜선 팀은 뛰어다니기만 겁나 뛰어다니지 소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온다. 지쳤어 벌써 지금. 지쳤어. 첫 번째 미션 지금. 지쳤어. 아니 감독님이랑 거짓말이야. 사람 많다고 하는 그 사람 한 명도 그거 없네. 이거는 잘못 뽑았어. 야 지금 못 뽑았어. 더워져. 여기! 아유 왜 웃기냐. 자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떠는 게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줌을 키고요. 쏠 때 앉으셔면 쏘면 잘 맞아요. 앉으세요 쏠 때. 써너한테 미키 뭐 유튜브 하세요? 네? 유튜브. 혹시 뭐 미키신 영상 보신 적 없어요? 써든 하면서? 써든을 하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미키신 영상을 봐야지. 써든. 얼마 안 됐어요? 어저께 시작했어요. 아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진짜요? 써든을 어제 시작했으면. 나도 이상하게 났나? 페이스북에 네. 저희랑 방금 찍은 사진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SATV라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써든 하다가 이제 심심할 때. 저도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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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세요. 미키가 공략을 잘한 거라니까. 커피숍이나 PC방을 딱 갔었어야지.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선 랜딩 게임 7개. 7개? 7개요? 경진이는 9개. 그 다음에 세별이는 5개. 와! 첫 번째 미션은 진상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진상팀 1등 50점. 그리고 랜선팀 2등 30점. 자, 그리고 세트팀. 우세별 미키팀. 세트팀은 네, 20점. 50, 30, 20. 네. 올라가서 자, 우리 두 번째 미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두 번째 미션은 저희가 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버스도 있어요? 버스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작비 많이 쓴다. 대박이다. 원래 없어. 원래 그냥 걸어 다녀? 그러니까. 오, 가시죠. 자, 두 번째 미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버스 타고 5m 이동하는 거 아니야? 알아. 아, 근데 잘했다. 9개? 네, 저희가 지금 그 SATV 사상 최초로 그리고 최대 규모의 지금 버스 안에서 난 이런 버스를 처음 타봐 촬영하면서. 아 진짜 대단합니다. 와. 저희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또 분량 한번 뽑아줘야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꼴찌했던 팀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간단한 미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번에는 맞소. 점수가 15점, 10점, 5점. 5점 크다. 쫙 딴 거 아니야? 15점이 크지. 15점. 아, 그래서 1등을 하면 1등을 했던 팀은 좀 더 내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니게임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미니게임이 눈빛 교환. 네. 눈빛 교환? 지금 서로의 커플. 서로예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둘도 없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나는 내 남자친구다. 나는 야. 마음으로. 어차피 네. 오빠, 너는 오빠한테 감정이 없잖아. 우리가 유리한 거야.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있잖아. 형 얼굴. 이해 못했어, 사귀야. 간단히 못했어. 아, 일단 순서는 어떻게 그 우리 첫 번째 미션에서 2등을 했죠? 네. 네. 2등을 해서 우리 랜선 팀 먼저. 사랑의 눈빛 교환. 랜선 팀 네. 준비 시작.
5점 정도 주세요. 이거는 정말 저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피디님 아니 근데 피디님 솔직히 5점 네. 정도 주셔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다음 게임. 네. 네 다음 게임. 오늘 SAT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피디 그 담당 피디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알아. 아 이건 못 나가겠구나. 나가겠구나. 이게 지금 못 나가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저희가 그럼 진짜 이번엔 진짜 본기 오케이 15점, 10점, 5점이 달려있어요. 진짜죠? 확실히 네. 그거 맞아 이제. 네, 혹시 이번에 진짜 혹시 무조건 드립니다. 무조건 드립니다. 네. 무조건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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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네. 꼴찌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네. 점수가 걸려있습니다. 15점, 10점, 5점. 네, 응해주시죠. 개고기를 끼시고 스피드 게임을 하실 거예요. 네네. 착용은 남자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아~ 정답은 여자분들이 맞춰주시는데 네. 여자분이 끼면 무조건 무조건 아닙니다. 아오, 들으셨죠? 방금 들으셨죠? 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 게임의 룰은 남성 출연자가 끼는 걸로 착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성 출연자가 자진해서 착용을 하겠다. 그러면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그 팀이 우승하는 걸로.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이거 못 닦여요? 나 이거 포기하래. 진짜 이거 어떡해. 아니 불어요? 15점을 드리려고. 내가 깎을게. 아 진짜? 어 선물 깰 거야? 부탁 깎았는데. 이거 나한테 알아요? 내 걸로. 이게 바깥쪽인가 봐. 손잡이 있는데. 아 나 지금 한 오빠가 나 여신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진아야. 네. 너무 해봐야 진아야. 네, 작가님 문제 주시죠. 시작. 허그 다음에 문제를 내요. 아니야, 너 나는 거예요. 한 번만. 흥미네. 서면 친구야. 그냥 그걸 말하면 돼. 프랑스. 네. 이게 진짜 놀라겠다. 답을 말하는데도 모르겠어. 야. 50점이 되는 거죠. 우리 사. 네. 공동 1등이 왔습니다. 몰랐어. 이거보단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피. 아 똑바로 해 진짜 좀. 아 죄송합니다. 어. 스카우트 나요 스카우트. 스카우트라도 점심 받아야 돼. 제발요 형님들. 게임할 때 쓰는 장비가 있는데요. 마우스는 미키 마우스고요. 키보드는 미키보드를 쓰는데 캐릭터가 미키 캐릭터가 아니네요. 아, 주세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좀 한 번 하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